예수님의 수모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일어난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를 우리가 잠시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예언을 해 오셨던 일이 드디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날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것은 빛과 어둠의 세계를 나누신 일입니다. 오셔서 독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참 진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세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곳에 소망을 갖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수모를 받는 이 저녁에 빛과 어둠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께서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 백성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그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그거를 물어봤다. 이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참 진리와 거짓 복음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참 진리와 거짓 복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느냐, 증거하느냐.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일지라도 또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들은. 근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건 다른 종교도 시인해요. 그건 뭐냐? 껍데기. 역사 속에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 구원의 길,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영, 예수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가르쳐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제사를 지내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목사들의 역할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서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구원의 기쁨을 생명의 권세를 누리도록 중보해주는 자가 목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의 역할처럼.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했다면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을 읽어보면 율법서와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책이다. 바로 이 성경이 그들에게 말한 구약이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을 터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아랫사람이 대제사장도 아닌 아랫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때려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은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은 때려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가 멀고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건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한테 악한 말을 하는 게 뭘까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걸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한 게 어떤 말이에요?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를 무엇 때문에 대적했다 그래요? 네, 원망, 불평, 불신. 로마서 8장을 가보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7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 자,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대제사장이나 지금 그 수하의 사람, 예수님을 때린 그 아랫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육신의 유익을 주는 설교를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거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두 길을 주는 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나니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모두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법에 굴복할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해 오셨고 그 말씀해 오셨고 드디어는 그 일을 이루는 그날 밤에 이제 지금 빛과 어두움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 그 아래에서 그를 섬기는 그 수하의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때리는 자는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거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그러면 아, 내 교회 나가요. 그리고 아주 귀찮아하면서 가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교회를 나가는 얘기는 저기 절에 나가시나요?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그날 밤이라는 사실. 정말 이제까지 약속해 오셨고 약속해 오셨고 약속하고 약속해 오셨던 거를 드디어 이루시는 날 밤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밤에 지금 분명하게 나누는 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나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직전에 밤을 맞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밤이나 예수님이 곧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밤이나 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밤은 이제 구원의 시작의 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의 끝의 밤이에요. 근데 나는 그 밤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픈 이야기가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요한복음 18장 56절 후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53장 6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왜 그래요? 내 목숨 하나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목숨 살자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타협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이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나와야 돼요. 분명히 나는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잡아가서 죽일까 봐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70인의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자기네들이 행하는 경험도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얘기는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리 때, 그 늑대 때가만 두려워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양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죄의 길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지금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고 있고 각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고 있고 각기 세상에서 내게 필요하다는 그거를 가느라고 예수님을 버리는 외면해버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 양떼다 이 말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잠시 죄의 길에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 모든 사람이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쌌고 저 혼자 있었고 아무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 혼자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한테 손을 내미셨어요.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캄캄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고 모두가 나에게 원수같이 되었지만 그 말씀이 주님이 이미 나에게 콜링을 하실 때 예언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까지 네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 너에게서 떠날 것이고 이번 네 가족도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손을 내미시면서 너는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네가 길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난 너무 연약하고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순종은 해야 되고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앞에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때 제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모든 일이 다 회복될 거니까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 길을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처절하게 외롭고 너무 처절하게 힘들고 매일 눈물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힘이었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갔을 때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버리는 자냐 아니냐, 정말 내가 어떤 신앙으로서 예수님 앞에 있는 자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갈 때 내가 과연 이거가 진리다라고 끝까지 그거를 고수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지 않냐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완전히 다 나에게서 등 돌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그거를 고집하고 그 길을 간다라는 거는 주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견고하게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준비해서 정말 어느 게 옳은 길인지, 어느 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야지만 실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나는 가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길을 가라 그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옳다 그러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시니까, 나 스스로도 정말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지만 힘이 들죠. 아버지 정말 나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매번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인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내가 뭐가 잘못돼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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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정말 맞나? 근데 맞아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달랐더라. 예수님이 지금 모두가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홀로 남아있는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도 그 아래 수하 사람도 제자들도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비천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대접 못 받고 칭찬 못 받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는 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았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만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고, 이삭이 복받았던 걸 생각해서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 그냥 부요했던 거, 그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더럽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거든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죄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시고 죄인을 무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대로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들보다 못해서 인생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인생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인생들한테 멸시를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멸시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을 강고를 대신 겪으셨고 우리가 피천하게 겪어야 될 거를 그분이 대신 피천한 자로처럼 우리가 받을 질고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슬픔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죄의 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요. 그걸 다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당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 정말로 믿는 거는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것 때문에 나는 자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은 나한테 없어야 돼요. 죄의 형벌 나한테 없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질고나 슬픔이나 고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그걸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고 가리켜서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되새겨도 부족한데 과거형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가 믿었고 그리고 그래서 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그냥 구원을 얻을 자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생각 하지도 않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내고 있죠. 예수님은 첫 번째 무시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대제사장보다 더 못하게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 다음에 희롱을 당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짓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도 그 죽을 행실을 다시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찾아보시겠어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 앞에 보면 4절부터 한 번 피침을 얻고 그러니까 빛을 받다는 빛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있는 다른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한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한 그 축복의 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자라는 내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에게만 그것이 그 축복이 그 약속이 내려갔다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것이 에서는 자기에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아요. 다른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서가 음식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은 거예요. 약속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버린 거예요. 음식 한 그릇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으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체의 유익을 주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들에겐 다시는 회개케 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을 하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였었어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도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도 그를 버린다라는 거. 어떻게 이것이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어요. 자, 우리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받고서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 이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25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사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 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육적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도 보고 또 은사를 경험하는 체험도 그가 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믿음에서부터 성령의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한 거를 다 보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앉은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봤고 다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신하게 거듭난 그 상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신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만 이 육적인 죽음의 두려움이 내 앞에 왔을 때 순교의 자리에도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면 네가 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너는 죽으리라 할 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만이 그 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직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환란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지금 만약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정도로 말씀에 잡힌 자가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환난 우리 통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지 그 전에 죽게 하실지 아니면 환난의 시작점을 가게 하실지 중간까지 가게 하실지 끝까지 가게 하실지 그건 주님이 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몰라요. 순교도 순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가 있죠. 그래서 두려우시면 환난 오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면 휴거가 될 수 없거든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어디가 문제가 돼서 죽는 게 오히려 난 거죠. 그 완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들은 그냥 맛보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육체 고통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환난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순간에 시험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이긴 자가 아니면 그 생명이 충만하겠어요?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 사람이 그러한 생명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이지 세상 거가 조금만 있어도 그거하고 금방 타협해버리고 세상에 조그만 것만 있어도 눈이 휙 돌아가고 마음이 휙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긴 자다. 당연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생명 안에 있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생명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려면요. 매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예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정말 딸딸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묵상하시고 묵상하세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깨달아 알아지는 건 구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되는데 구약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만이라도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만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말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첫 아들이 되어주셨고 첫 추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 있다. 그것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체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율법은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은 이제 없다. 이제 복음뿐이다. 그럼 복음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십자가에서 주신 도를 십자가의 도를 잘 가리켜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끔 가리키냐 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을 가리킨다라는 거야.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헌신해라. 교회에 봉사하라. 교회에다 시간, 물질 다 투자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건 뭐예요? 어디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 예수도 없어요. 목사 말에 순종해라. 목사가 하나님의 대인권위를 가진 자다. 그럼 대인권위를 가졌으면 정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양떼들은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가다 보니까 같이 지옥으로 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서 참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기존 교회에서부터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없으면 지금 이 베드로의 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유예요.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부인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앞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칼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미리 선지서에 해놨잖아요.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 예수님도 다 제 곳으로 흩어져 갈 것이고 나만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환란을 지나고 있는 중간에 오실지 후에 오실지 어쨌든 간에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저때다 말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때다 저때다 아니 그때가 틀리면 어떡할 건데. 매일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오시든 그 준비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그거는 믿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말 시리어스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라는 거를 알고 사는 길을 택해서 계속 가야 돼요. 주저할 수도 없고 망설일 수도 없고 주님이 그걸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신 거를 왜 보여주셨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수모를 받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바른 길을 가는 사람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그게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의 차이를 갈라져서 4장에 말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난 자가 되어지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핍박 안 받고 싶고 환난 안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 그냥 이건 나한테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받은 수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너희가 상속자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제자들이나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도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을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